씨, 어이가 없네. 왜? 내가 운영하는 칵테일 모임 오픈 채팅방 있잖아. 자기 20살 새내기라는 사람이 들어왔거든? 응. 아, 근데 딱 봐도 미성년자인 것 같아서 몇 학점 되냐 물어보니까 80학점 됐는데. 대박. 그 입장 조건 설정하고 다시 봐. 그게 뭐야? 아, 곧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려나? 카톡 다시 한번 켜볼래? 오픈 채팅방 만드는 거 들어가 봐. 응, 만들기 누르고. 그리고 맨 아래 채팅방 입장 조건 설정 있지? 그거 체크해봐. 그러면 성별하고 나이를 네가 설정할 수 있어. 응. 성별은 딱히 필요 없고. 아, 요렇게 나이대에 설정할 수 있구나. 응. 2003년생까지 하고. 원래 본인 인증 그거 설정해야 되거든? 근데 너는 되어 있나 보다. 채팅방 만들어 볼래? 이렇게 나이대를 설정하면 미성년자들은 못 들어와. 아, 그리고 같은 성별끼리만 모일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만들 수 있다. 아, 이거 꿀팁이네. 개꿀이지? 좋지.